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는 맥주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맥주들이 아니라 조금 도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미지의 술들만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제 리뷰를 한번 끝까지 보시고서 궁금하시다면은 여러분들도 편의점에 가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CU 편의점을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한번 골라와봤습니다. 네 캔에 12,000원 하는 거를 골라왔고, 이쪽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실론티 하이볼, 이웃집 통통이, 아마존 익스프레스, 마지막으로 설빙 인절미향 맥주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네 개에다가 하나를 제가 더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네 캔을 12,000원에 살 수가 있다 보니까 하나를 더 사면 좀 손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게 네 캔에 12,000원 이런 게 아니라 네캔 이상 12,000원이기 때문에 이네 개에다 하나를 더 추가해도 할인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소래누는 제가 지난번에 날려버린 수호파2 하이볼 영상을 찍으면서 먹어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 먹어보고 뒤에 붙여가지고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처음처럼 실론티 하이볼. 이거는 실론티 맛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얘는 알코올은 7도네요. 바로 오픈해 볼게요. 색상 봐요. 색상은 그냥 실론티랑 색이 똑같은데 향도 똑같은데. 이게 처음처럼이라고 써 있으니까 실론티랑 처음처럼이랑 이렇게 섞고 약간의 탄산감도 넣은 것 같거든요. 맛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오묘한 표정을 지었던 게 단맛이 안 나서 보통 이렇게 하이보이로 적혀 있는 건 조금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왜안 달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제로 슈거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맛이 그냥 실론티 맛이에요. 얘는 그냥 진짜 실론티 맛이고 도수도 7도고 처음처럼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조금 술맛이 날려나? 혹은 소주 맛이 좀 날려나? 했는데 소주 맛도 안 나고 술맛도 안 나요. 그냥 진짜 실론티 맛만 나는? 얘는 꽤나 괜찮네요. 다음은 요거. 아마존 익스프레스. 이거는 요런 신기한 맥주들 많이 내는 그 어메이징 브루인가? 맞나?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에서 만든 게 맞네요. 거기에서 이런 되게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에버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아마존 익스프레스입니다. 일단 도수는 5.5도고요. 여기 옆에 어떤 맛인지 좀써 있는데 쓴맛은 좀 낮은 시원한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 놀이기구에 급류를 쫙 내려갔을 때 개운함, 시원함 요거를 좀 담은 그런 맥주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바나나가 그려져 있는 게 바나나 맛이 날것 같은 그런. 아! 보이시려나요? 바나나 농축액이 0.1% 함유가 되어 있대요. 0.1%면은 얼만큼 바나나 맛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 좀 걱정이 되네요. 저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색상은 그냥, 무난한 그런 맥주. 색상이고 향은 약간 바나나 킥 향이 살짝 나요. 강하게는 아니고 아주 살짝. 바로 마셔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바나나 맛이 날줄 알았는데 바나나 맛은 전혀 안 나고 아까 전에 맡았던 그향 잠깐 나고 시원한 일반 맥주 맛이네요. 이게 이미지가 조금 쉽사리 손이 안 가는 그런 이미지여서 그렇지 맛은 괜찮아요. 되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인 것 같네요. 여기 설명에 써 있는 대로 진짜로 시원해요. 그 온도의 시원함이라기보다는 이 넘길 때에 뭐 거슬리는 것도 없고 너무 쓴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그리고 매끈하게 시원하게 넘어가는 그런 맥주인 것 같네요.
요거 다른 안주들이랑 아니면 요리랑 같이 먹었을 때에도 전혀 방해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맥주여서 얘도 사먹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좀 그림이 현란한 친구들을 구매를 하면은 이 중에서 한 개 빼고는 대부분 별로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앞에 먹은 지금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사먹을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또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맥주네요. 다음도 조금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설빙 인절미향 맥주. 얘는 아까 두 개보다 조금 더 낮은 4.5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인절미향 맥주면은 고소한 향이 나려나? 콩가루 향? 색상은 아까 그 아마존보다 되게 맑죠? 그냥 노란빛이 도는 그런 맥주입니다. 되게 걱정되는 향이거든요, 이게 향이. 이거를 과자나 아니면 뭐 다른 요리에서 맡았으면 되게 고소하다. 콩가루가 들어갔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맥주에서 나니까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일단 맛을 봐야 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생각보다 그 제가 갑자기 맥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죠? 카스 하이트 말고 그 옛날에 전지현님이 선전했던 맥주인데 그 이름이 생각이 왜 안 나지? 제가 편집할 때는 밑에다가 자막으로 달아놓을게요. 아무튼 그 맥주랑 맛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근데 마시고 나서 다음 한 모금 더 마셔볼까 하는 그 약간의 그 텀에 인절미 맛이 나요. 아까 전에 그 인절미 콩가루 향이 났던 것처럼 향이 계속 맴돌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이 안에서 그 콩가루 향이 계속 나요. 생각보다 향이 엄청 강하고 이름 그대로입니다. 근데 다음에 사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은 안 사 먹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음은 이웃집 통통이 약과 향 흑맥주입니다. 아, 저는 흑맥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친구도 약과 향인 거 보니까 맛은 그냥 흑맥주 맛이고 향이 약과 향처럼 달달한 그런 향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4.3도네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색상은 흑맥주 색상입니다. 근데 그 흑맥주들 중에서도 엄청 진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마시는 흑맥주는 코젤인데 코젤도 이렇게까지 막 새까만 색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진한 것 같아. 약과향보다는 계피향이 엄청 나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은 이거 여기 위에 잣 올려놓으면은 수정과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계피향이 진짜 많이 나요. 예,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초콜릿 맛이 나네요. 그 백화점에서 팔 것 같은 고급진 초콜릿 먹으면은 약간 신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런 초콜릿 맛이 살짝 나고 향에서는 제 체감상으로는 계피향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나쁘지 않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흑맥주 나오는 것 중에서 흑심, 뭐 적심이었나? 이렇게 하트 모양 그려져 있는 흑맥주가 있거든요. 그거랑 맛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CU에서 사 먹었었는데 걔랑 맛이 흡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피가 들어갔나? 나 계피향이 계속 나지 왜? 아닌데? 계피는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네 가지의 맥주를 한번 먹어봤고요. 이쪽부터 순서대로 저의 취향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론티가 1등,
아마존이 2등. 개피향이 나긴 했지만 저는 수정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3위가 이웃집 통통이, 마지막으로 4위가 설비.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신기한 혹은 재미난 그런 맥주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솔립토닉,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소래눈 있잖아요. 이걸로 하이볼을 만들었다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아주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챌린저의 의지가 팍 불타올라가지고 얘를 한번 사와 봤습니다. 얘는 알코올은 9도예요. 꽤나 높네요. 마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향이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약간 그 오이 비누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오, 아, 세상에나, 세상에나. 와, 이야, 이거 괜찮은 건가?